그, 이 진심이 전달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, 뭐. 아, 죄송해요.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,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죠.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. 사업을 하면 망한다. 왜 좋은 직장을 나와서 힘든 일을 걸어가느냐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부모님 그 생일이나 이럴 때 이제 뭐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준까지 가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. 몸이라도 아프고 그러면 이제 덜컥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. 창업이라는 건 이제 저 혼자의 능력과 저 혼자만으로 할수 없고 팀으로 가야 되는 건데, 계속 어찌됐든지 투자금을 이제 계속 소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, 이거를 결국 이윤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